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289페이지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89페이지 보시면 예상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비법령상 분양공고 분양신청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나 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종전가를 싹 감정평가 법인 두명 이상이 들어와서 평가하고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서 확정하죠. 이렇게 종전가가 확정이 되면은 자기가 분담금 얼마 정도 해야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나부터 며칠 내에 분양 신청하도록 토지동호소한테 시행자가 알려주냐? 6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60일이 아니라 120일. 그 다음에 2번 했고요. 3번 통과 4번도 하고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2번 보겠는데 예상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분양 신청과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설명 옳지 않는 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이 관리자 정비법상 투기 과유로 묶여 있는 장소에서 정비 사업한다. 그때는 한번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자는 몇 년에 법률상 다시 분양신청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5년.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설령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신청 자격을 주는가? 투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라든가 또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투기 목적 없기에 5년이라는 그런 기간의 제한을 가지 않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바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에 주체된 자, 이런 자에게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가 됐다. 오늘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하면 다음날부터 그분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한그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을,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서 관리처분서에서 시장수 등한테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분양 받아갈 사람들을 확정해 놨다. 확정했다. 그런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바로요 90일에 그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은 좀 틀렸습니다. 분양성 기간 종료일을 다음날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이때 하지 않았다면 늦어도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따르면 그날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매끄럽지 않게 이루어져서 틀렸습니다. 4번 사업시행자는 이 사무기간 내, 즉 90일이란 기간이 끝나버렸다.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 나서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꼭 해라고 그랬죠. 늦어도. 근데 협의가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90일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강제로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법에서. 60일 이내에 수용제기를 신청하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든 둘중 하나를 꼭 해야 된다. 이거 4번 맞습니다. 5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을 현황을 주셔서 관리처분을 수립하고 수립해가지고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되는가? 시장 군수한테. 맞습니다. 이때 인가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며칠이면 인가여부가 결정나는가? 30일. 다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6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 알려주죠. 자, 291페이지 예상 문제 3번을 보겠는데
도시 및, 할때 도자가 빠졌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관리첨계, 이 분양 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청액인 관리첨계를 수립할 때꼭 포함시킬 내용을 꼭 7가지 정도는 알고 계셏야 돼요. 포함될 사항이 아닌가. 1번, 2번 포함되고요. 3번 보면 분양 대상자별 정전 토지 또는 건축 명세, 이거 포함됩니다만은 그때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언제를 기준해서 정한 가격이 되냐? 정비구역 지정구 시 틀렸죠. 정비구역의 지정구 시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구 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구 시죠. 이때를 기준해서 정정가가 결정나니까요. 자, 그래서 그것 3번이 부적절하고요. 4번, 5번 꼭 포함시킵니다. 여러분께서는 해설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하고요. 4번 하고 5번, 6번, 7번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관리점검에 수습할 때꼭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4번인데 거기도 도자가 계속 빠지고 있죠. 도자를 좀 넣으세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기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셔도 되겠죠. 오, 4번까지. 5번 보시면 이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의 주택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할 때 요청받은 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되죠. 이때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몇 년을 넘을 수 없냐? 1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자, 이것도 도자가 빠졌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관리첨계획의 타당성 검증 틀린 글이 있죠. 이 타당성 검증 틀린 건데, 1번, 2번, 3번, 4번까지 맞습니다. 5번이 틀렸죠. 이 시장수 등은 관리첨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리첨계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인가를 결정해서 사업신계획에 통보해 주면 된가? 이때는 60일, 30일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예상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 수립기준이다 틀린 글이 있는데, 2번이 틀렸죠. 분양 설립에 관한 계획은 언제를 기준해서 수립합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됐나 그래야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틀렸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라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됐나.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예상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관리첨계 수립기준인데 또 공급 주택공급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인데요. 왜 2번이 틀렸는가? 자, 2번 보면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것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틀렸죠. 1주택이 아니라 1토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특히 그 4번을 좀 보시죠. 4번이면 분양 대상자별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 시행과 고시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이게 약자로 정전가죠. 정전가의 범위 내에서 때로는 바로 종전의 그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죠. 이때 2주택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하나고요. 그 주택은 매매 증여를 3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을 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5번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을 통과. 그 다음에 296페이지 8번 보겠는데, 관리처분 인가 효과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지문
이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노 블랑크 주문 있잖아요. 그것들은 법적으로 사업 시행 절차상 언제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하냐? 분양 내용을 분양신청했던 자들의 분양을 해주게 한 내용이 다 확정돼 있다. 그 확정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를 받아간 시점이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간 시점이죠.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가 딱 떨어지면 바로 종전의 기존 것은 본격적으로 철거합니다. 일부 맞죠. 다만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주택의 건축물의 소유자 철거 그 동의를 받고 그 시장에서 등한테 가서 철거를 받았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도 미리 철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그런 것이고요. 3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을 때까지 정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수령할 수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달면 이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든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관리자인 경우는 이 기간 중에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생각해 두시고요. 4번 했던 내용이고 5번 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그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을 해제할 수 있죠. 그래 이때 임대 보증금 뭐 전세 보증금을 토지동 소유자한테 세입자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원 취인은 임대차 기간 전세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용의권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금전만한 조건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래 청구를 시행자가 받았는데요. 그때 법적으로 보증금 같은 것을 진양은 대신 대의 변제해서 내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는 원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요. 그래 반환해 주고 나서 그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진양만은 세입자한테 줘야 할 돈이죠. 전세 보증금. 그래서 바로 나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사업 시행자가 구상을 할수 있죠. 구상할 수 있는데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에는 그자가 진양만이 받을 대지 건축물이 있다. 분양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압류하면 되죠. 압류하면 저당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9번을 보겠는데, 정비사업 완료 절차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서 알아둘 건, 이 정비사업을 사업 시행자 다 끝냈다 그러면 그 시행자 중에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정비사업 시행자도 있죠.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유자 등등도 이런 자들은 시장 군수한테 바로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자기가 사업 시행자였다 그랬을 때는 사업이 다 완료되면 자기한테 자기가 준공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고 끝낸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맞고 2번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5번 볼까요?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지역을 이 정비구역이 정비사업 다 끝나가지고 준공 인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이거죠? 언제 해제됩니까? 그 준공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 관리청을 수립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해제된 거 보는데 이때 해제된 장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구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준공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관리청계를 수배하는 경우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정비가 해제된 경우. 바로 조합도 해산된 걸 본다 틀렸죠.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보지 않고 바로 그대로 존속해서 유효하게 운영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는 것. 본다가 틀렸죠. 보지 않고 조합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 운영된다는 거. 자, 298페이지. 예상 문제 10번 보겠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넷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이 있죠. 그것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떻든 사유가 있게 되면 다음날부터 그것들은 바로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그걸 외울 때에 분할, 그 다음에 전환, 분리소유, 증가 이렇게 좀 외워라고 그랬죠? 분할해가지고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렸다. 또 전환해가지고 분양받을 권리를 늘렸다. 그 다음에 분리소유해가지고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렸다. 또 권리자를 늘려가지고 증가시켜서 했다. 이런 경우는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기준을 기준해서 산정한다는 것. 그래서 합병은 들어가 있지 않죠? 1번 분할, 2번 전환, 3번 증가, 5번 분리소유. 그러나 4번 합병은 땡.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였던 것인데요. 자, 5번, 11번 볼까요?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지나가고요. 3번만 봅시다. 3번하고 4번하고 5번만 보죠. 자, 대지 또는 3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그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가?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그래야 돼. 그래서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때, 다음 날을 꼭 넣으시고, 그래서 다음 날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 4번. 이 사업 승인은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다. 그러면 등기까지 처리해 주죠.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시장군수 등이다. 그러면 촉탁을 통해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이면 대의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는데, 언제까지 이 등기를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냐? 지체 없이 해줘야 돼. 지체 없이. 그렇죠? 그래서 14일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4일을 지워버리세요. 지체 없이. 그래서 11번은 좀 답이 두 개네요. 3번하고 4번. 이렇게 답을 두 개로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승인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부터 지체 없이라는 것은 할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죠. 그래서 14일이 틀렸고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보훈시원 등기소의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라. 근데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발사업을 끝냈던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며칠 내에 환지 등기를 촉탁과 그 신청을 통해서 끝내줘야 되냐? 그거는 14일이죠. 근데 여기는 지체 없이 합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으니까 14일 지우시고요. 미안해요. 5번. 정비 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소유권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길을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맞습니다. 12번. 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따른 청산금인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언제 주고받느냐?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분양처분인 소유권 이전 고시 딱 하고 나서 증여권, 감안권 했다. 그러면 차액으로서 청산을 주고받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의 원칙은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서 끝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주고받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서 아니면 정관을 통해서 정해가지고, 야, 우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한데, 그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게 되는 기간은 관리처분 인가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사이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뭐 조합 같은 친구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자들이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고 버티면 직접 강제 징수를 할수 없고 관할 시장군수한테 징수를 이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중요하죠.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하냐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소유권 이종호 씨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다음날부터 5년간. 그 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가 아니라 지급하기 전에 그래야 되죠. 지급한 후가 아니라 지급한 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그 청산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자,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을 보면 정비법령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 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주택을 지분율이라 하죠. 그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사 등이 일부 지분을 갖고 또 없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자들이 일부 지분을 가져서 공동 소유하는 그런 주택 이걸 지분형 주택을 하죠. 이런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정해서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그랬죠. 이런 그 지분형 주택을 바로 공급 받아갈 수 있는 자들,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공급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조건. 그 자기가 분양하게 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하게 될 때 그 분양가격 대비 그 이하짜리 가지고 계셔야 되고 철거되는 주택에는 없는 그런 사람일까. 그리고 그 정비계 이반 그 공남 공고로부터 수업에서 계속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지분주택을 공급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4번 4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꿔야 되죠. 5번 5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셔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법은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내용 자체가 또 난해하게 얽히고 설켜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감안해서 공부하시고요. 이 정비법은 공부를 좀 하신다 하더라도 본 시험에서 점수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거, 좀 쉬운 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점수화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편 꼭 정리해서 점수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편 두 가지 재개발하고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그 파트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 그 내용을 맡아주지도 않거든요. 그거 정비사업 시행 방법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그리고 관리처분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청산금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은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정비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건축법을 보겠는데 건축법은 좀 내용이 이것도 본 시험장에서는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40문항으로 출제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주 점수를 올리기 좋은 그런 법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문제 중 최소 10문제 이상 마치도록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정리해야 공법 무난히 합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점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비법 중 뭐 6개를 다 맞춰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토계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법이 얼마 양이 안 되거든요. 주택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일단
두 개 법률을 집중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주택 7문이 나오죠. 두 개 법을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최소한도 15개 이상 맞추면 공법은 무난히 쉽게 통과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잠시 쉬었다 또 건축법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했습니다.